여긴 또 어디지? 뭐야? 야, 신이. 저요? 뭐해 지금? 저요? 그래. 여기 잠 어떻게 해, 빨리 와. 빨리 안 와, 씨. 빨리 와. 세상에 쳐, 빨리. 이거요? 그래. 왜 이래,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더 세게 안 쳐? 더 세게! 더 세게! 그래. 언제 오시나요? 뭐야, 새로운 선수야? 어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는구나. 야, 생각보다 몸이 더 좋은데? 어, 그런가요? 오, 격투기 잘할 것 같은데? 앉아봐요. 그럼 앉아서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자격이 있나, 선수로서? 선수로서 자격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운동 배워본 적 있다면서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복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5, 6, 1까지 열심히 3년. 하고. 네. 오, 엘리트네. 엘리트인가요, 3년이면? 어, 어렸을 때 그렇게 시작했으면 엘리트. 아, 그래요? 네. 그럼 격투기를 좋아하겠네. 사랑합니다. UFC 경기 본 적 있어요? 제일 처음 봤던 UFC 경기가 산토스 경기. 그때부터 빠지게 됐는데. 산토스랑 누구? 산토스랑 케인 벨라스케즈. 그게 진짜 어릴 때야? 네. 몇 살인데 지금? 지금 22살입니다. 와, 22살! 그렇구나. 와, 그럼 내가 그럼 타이틀전 할 때 10살이었겠네, 10살. 그랬던 것 같아. 우와. 제 경기도 봤어요, 마지막에? 그럼요. 왜 안 왔어요, 그때 경기? 응? 경기 왜 안 왔어요? 경기요? 싱가포르 가까운데. 그러니까요, 싱가포르 정도면 솔직히 갈만 했는데. 응, 6시간. 근데 아직 그럴 짬이 못 돼갖고 제가. 아이, 토마토 정도면 전용기 타고 딱 오면 되잖아. 전용기요? 네. 복귀는 혹시? 아, 복귀를? 은퇴를 못 가고?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죠, 아쉬운데. 이제 내가 키우면 되지, 잘. 저를요? UFC 내가 보내줄게요. 오케이, 제2의 인생 스태프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지, 뭐. 어, 복싱을 그러면 왜 시작했어요? 복싱을 시작한 거는 원래 수영을 하다가 학교에서 놀다가 턱이 조금 찢어져갖고 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싸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다른 운동 빨리 찾아서 해! 해갖고 친구 따라 이제 체육관에 쫄래쫄래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다 멋있어 보였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싱하는 사람들 멋있지. 어떻게 특이한 경로로 시작을 했네. 복싱은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지? 근데 또 그 왜 그만뒀어? 이 중학교 2학년 때 저 사람들이 저를 이 회사로 납치해 와갖고. 아~ 그때부터 연습생 생활 시작됐어요. 그럼 오늘 재능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빼와볼게. 다시 납치해 주시네. 가능할까? 알겠습니다. 가능할까? 아, 호칭을 어떻게 제가. 뭐 삼촌도 있고. 삼촌. 어, 삼촌이래. 코치님. 코치님 하겠다. 관장님. 관장님도 괜찮고. 어, 관장님으로 하자. 관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좋았어. 그럼 카메라 꺼지면 삼촌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실력이 좋으면 네. 전향 할 거야? 버리고. 버리고란 단어가 살짝 걸리는데. 버리고는 좀 그렇고. 같이 경험. 경험. 오케이. 아이돌 분들 팬들도 아, 막 찢어지고 그러면은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 본인 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아, 우리 팬분들이 아, 많으셔서. 그런 사랑을 가졌다는 건 무슨 기분일까? 엄청납니다. 와. 그건 비슷할 것 같아요. 경기장 안에 꽉 차 있고 경기하는 거나 무대 하는 거나 심장 뛰는 거는. 오늘만큼은 선수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해봐야겠네. 네. 빡세게. 토할 때까지 가봅시다. 운동하러 네. 갈까요? 으아! 기본 체급을 한번 재볼까? 네. 체중 몇 킬로인지 알죠? 저 한 58 그 정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재봐야 되니까. 58.2. 딱 플라이급 선수 우리가 모셨거든요. 플라이급 선수 들어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딱 보시면 딱 플라이급. 이게 어떻게 같은 체급이에요? 할 수 있지. 감량 한 20kg만 하면. 감량 20kg 해야 돼. 그럼 이제 웨이트 해본 적 있어요? 벤치프레스만.
그럼 해볼까요 한번? 네. 본인이 정확히 모기를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요? 잘 모릅니다. 아, 잘 몰라요? 오케이. 네. 오, 사실 좋다. 좋아요. 세 개만 어미가 하나, 둘, 셋. 좋아요. 자세 좋다! 예!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5, 15 꽂아볼까요? 15, 15를 꽂는다고? 10 킬로부터 하자. 우선 난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40. 40. 할 수 있죠? 네. 어이, 한 번 더. 오, 잘하네. 어. 자, 22씩 가도 되겠다. 이야. 이야. 이거 뭐. 이야. 이러면 거의 본인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 같은데. 야, 지금 60kg도 안 나갔는데 60kg 든다고? 네, 저보다 좀 더 무겁습니다. 자, 안전을 교체하고. 우와. 이야. 이야. 나. 오케이. 다음은 벤치는 60까지 들고. 일단 근데 자세를 한번 몇 번 안 해보셨으니까. 자세? 오, 자세 좋은데. 자세? 오, 자세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가슴 앞으로 내밀고. 자, 대략 일자로 올라오게. 오케이, 좋아요. 오, 자세 잡을 게 없는데?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 오, 잘해요, 잘해요. 가슴 앞으로 내밀고, 여기 일자로 그대로 올라오게 만들고. 엉덩이 힘으로. 이게 엉덩이 힘이 좋아야 많이 되는 건가요? 어, 많이 들죠. 일단, 짭! 오케이. 두 개, 하나 더. 그렇죠. 오케이. 내려놓고. 이야. 야, 이거 이렇게, 야, 이 체중에 어쨌든 기본적인 힘이 있네. 그렇게 되고. 오케이. 좋아요. 일자로. 좋아요. 어이. 좋아요. 어이. 어이, 좀 멋있었어, 지금. 우와. 어떻게 더 가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00을 해봤으니까 100까지만 가보자. 드는 걸 보고.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많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요. 하지 마. 무리하지 마시고. 오케이. 호흡하고, 보관 놓고, 힘, 부에 힘 주고, 흡. 흡! 으아, 무서워! 오케이! 못했어, 못했는데. 두 개에서 160이다. 야, 이거 테스트하는 보람이 있는데? 그러게요. 저 오늘 제 3대 처음 알아갑니다. 좋아.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스쿼트. 스쿼트를 안 해봤다 그러니. 네. 일어나서 한 발짝 뒤로. 오케이. 다리는 살짝 밖으로 벌려서 세고. 어, 다시 좋은데? 자, 너무 많이 앉았어요. 말리지 않게. 어, 무릎까지 만져도 돼요. 조금 뒤로 앉아요. 고관절을 뒤로 빼고. 약간 일로 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무릎이 조금 바깥쪽으로 벌려져요. 니야. 야, 이거 그래도 한 40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요거 하면 딱 200. 근데 200. 가보시죠. 네. 자, 흡 내뱉고, 배 힘주고, 무릎 안으로 그냥 앉는다고 생각하고, 엉덩이 뒤로, 엉덩이 뒤로 빼 내밀고,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았어! 어떻게 뭐 깔끔하게 200으로 딱 떨어지실래요? 아니면 조금 더? 조금 더 해볼까요? 우와. 200보다 더 든다로 갈까요? 좋아, 잘하네. 어이, 쟨. 선수 하나요? 오케이, 가봅시다. 네. 고개 배 힘줘야 돼요. 흡 내밀고 다리 무릎 바깥쪽으로 벌려야 돼. 무릎 바깥쪽으로 흡. 흘리고 안쪽으로 들어간다. 자세 좋다. 우와, 다리 좀 모인다. 안 되겠다. 오케이, 내려와요. 내려와. 자, 60으로 갑시다. 이야. 220. 아, 260 충분해. 이번 생에 격투기에서 되겠는데. 이번 생에는 저기. 어? 오, 좋았어. 그러면은 여기 빨리 회사에 얘기해. 아, 이거 아니구나 지금. 이제 이거는 사실 노는 거고. 이게 노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이제. 저 자전거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에어바이크. 체크해 볼까요? 무섭게 생겼는데요. 오케이, 에어바이크 타봅시다. 네. 우리 선수들이나 이럴 때 지옥에 그냥 끼고. 이게 보면 와트가 파워예요, 파워. 내가 얼만큼 세게 타느냐. 계속 하면서 언제쯤 몇 초부터 떨어지느냐. 잠깐 파워 이렇게 타고 쉬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언제쯤부터 또 이제 파워가 떨어지냐 체크를 하는데, 6초 동안 타고 10초 쉬고 다시 또 6초. 6초. 이렇게 10번. 먼저 숙달이 된 조교의 시범을. 이렇게 6초 동안 준비. 고! 2, 3, 2, 3, 4, 3, 4, 5, 6. 이렇게 되면 800, 793 정도 나오잖아요. 뭘 본 거지? 자, 지금 때 10초 있다가 또 시작하는 거지. 근데 793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해봅시다! 막 바람이 막 부는데. 자, 내가 첫 번째 파워에 얼만큼 세게 나오는지 봅시다. 아우, 진짜. 네, 아무 말 땀 나는데. 땀 나시는데요? 다섯 번만 해보자. 다섯 네. 번.
이번 생도 쉽진 않네요. 이번 생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처음이 제일 중요해. 얼만큼 내가 이제 파워가 나오는지 봐야 돼서. 자, 3초. 세게. 2. 최대한. 1. 더! 세게, 세게, 세게! 더 세게! 2. 3. 세게. 4. 더 세게, 세게! 5. 6. 오케이, 500까지 올라왔어. 500. 7. 6. 5. 4. 준비. 3. 준비. 시작! 1. 2. 3. 4. 5. 오케이, 480, 오, 550. 좋아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5, 4, 3, 2, 1. 운동 한 번 더 하면 돼. 1, 3, 4, 5. 이야, 450까지 올라갔어. 한 8번 했나? 10번 했나? 오, 너 그래도 힘 유지가 되네. 한 20초 하고 3초 쉰 것 같았어요. 그 느낌, 정확하게 표현을 하네. 방금 끝난 것 같은데, 자, 3, 2, 3, 2, 1. 아, 근데 어쨌든 파워가 유지가 됐어. 근데 이제 거의 한 20, 30%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오, 잘하네. 힘들겠네. 쉽지 않네요. 일단은 끝까지 가는 끈기가 있어. 예스. 좋았어. 정신력. 기본 능력 합격. 좋아. 예스. 이제 격투기 배워볼까요? 그러면 가봅시다. 가보시죠. 자, 이제 엘리트 복서. 예? 엘리트 복서의 자세를 한번 봐야겠다. 이거 감을 줄 알아요? 복싱에서 감는 거랑 똑같나요? 똑같아요. 어. 또 이게 또 멋있게 한번 감아줘 봐요. 알겠습니다. 처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아 미쳤다리. 자, 기본 자세 그럼 복싱 한번 해볼래요? 네. 뭐야, 사우스포야? 네. 와. 왜요? 왜요? 사우스포가 사실 많이 없으니까 한 뭐 왼손잡이가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네, 오른손잡이여도 사우스포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오케이, 섀도우 복싱 해볼래요? 되게 민망하다. 테스트 민망하지만 이제 약간 배우 오디션 한다는 느낌으로 혼자 지금.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이거 진짜 하네. 진짜 할 줄 아네. 우와, 길게 잘 뻗는다. 아름답다. 바로 가 밑에 쳐야 될 것 같은데. 밑에 바로 치자. 힘들겠다. 글로 껴. 야, 오늘 준영이 위험하겠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멋있게 가봅시다, 멋있게. 다시. 원투. 오케이, 잽. 원투. 원투. 오케이. 오, 좋아요.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퍼, 후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기가 막힌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호흡하고. 이야, 야, 진짜 잘한다. 좋아. 하나 둘 셋 넷 두까지 셋 나가고 따라서 손 올리면은 두 다시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움직이다가 쓱 나가다가 오케이 하나 둘 두 오케이 오케이, 좋다. 너무 멋있는데? 그림 너무 좋은데, 지금? 이야. 좀 앉아 쉬어야지. 아, 힘들겠다. 일단은 잽이 너무 좋고, 사우스포니까 투도 너무 바로 나오고, 보통은 이제 깨가 열리고, 이렇게 때리니까 느리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나오니까, 여기 사우스포의 기본을 갖췄다. 실제 시합할 때도 사우스포가 좀 더 까다로워요. 까다롭지. 사우스포는 오른잡이를 접하기 쉽지만 오른잡이는 사우스포를 많이 안 타보니까 사우스포가 좀 더 유리하죠. 저 그거 배우고 싶었어요. 다스. 다스? 다스를 배우고 싶었다. 그 디테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렇게 영상, 유튜브 영상들 보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 때는 탈출하고 어떻게 될 때는 갑자기 막 탭치고 이러니까 그 차이가 모르겠어요. 좋았어, 가봅시다. 다스! 다스 장인으로서 또 다스 디펜스 전문이거든요.
파스라는 거는 원래 상대방이 나를 넘기려고 하면 다리를 잡고 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이게 방어가 됐을 땐 자연스럽게 딱 요 자세가 돼. 해놓고 사실 어느 쪽으로 눕혀야 돼? 입 누워서 그냥 내가 여기서 쫄라주면 되고, 그러면 다리를 당겨봐서 이 힘으로 배를 내미는 힘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아 근데 이건 말로만 하면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 한번 해볼래? 이걸 근데 한번 당해보세요. 느낌을 이제 당해보라고? 당하는 것도 한번 한번 느낌을 네. 알아야 걸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태클을 빡 했어. 빡 하다가 내가 상대방의 태클을 방어하고 난 다음에 곁들랑이 쪽에서 목 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미안한데 괜찮아 해도 돼요 나? 누워놓고 여기서 쫄라도 되지만 그러면 다리를 감고 배를 내밀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아니네요. 숨이 막히지 결국은. 그냥 뭔가 막히고. 잘못되는 느낌. 잘못되는 느낌.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넘기려고 태클을 빡 했다. 이제 배를 내밀고 깔았어. 겨드랑이 쪽에서 있는 팔이 네. 이 목까지 들어가야 돼. 이만큼 나와야 돼. 됐어. 아래쪽으로 해. 자 이게 안 되잖아. 그럼 그대로 다리가 와서 다리를 감아. 감고 이제 아랫배를 내밀면서 탭 쳐 임마. 탭을 쳐. 오케이. 탭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야 완벽해. 기절하기 전에 지금 놔뒀어 지금. 좋았어 완벽했어. 어 잠깐 정신 잃었다가 형이 지금 쳐서 제가 바로 그거야. 이거 맞아요? 어 완전 완벽했어 지금. 지금 이제 데뷔하자. 약간 사기당하는 기분인데? 태클하면은 이거 카운트로 한번 써봐. 네. 스파링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닉네임 있으시잖아요. 멋있는 코리안 좀비. 저도 닉네임 하나 만들어주세요. 준영이는 뭐냐? 드럼클 레드입니다. 레드. 되게 간단하게 가야 돼, 그렇게. 뭐. 그러면 저는 강태현이니까 스트롱 하겠습니다, 스트롱. 오, 강! 네. 아, 오. 난 리버 하려고 그랬는데, 리버. 강! 스트롱 태현! 레드! 준영! 오케이, 오시죠. 한마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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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까요? 오케이, 건너. 네. 오케이. 와, 드롭 터치 안 한다고? 와. 큰일 날 뻔했네. 와. 레디? 예스 레디? 예 시간 준비 파이트! 아 좋다 오케이 오오 카프 킥을 차네 오오이 오오이 이런 브라질인 킥을 하려고 오케이 잽을 먼저 때려봐 잽을 아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나이스 댓글! 넘겨! 넘길 수 있어! 야! 넘길 수 있어! 빨리 나와야지. 오케이, 뒤집고. 발바닥을 세워볼까요, 발바닥을? 발바닥 안에 붙여보고. 좋아. 오케이. 주님, 엎드려줘봐봐. 오, 백! 어, 백초크! 이야! 세게 쳐! 더! 더 세게! 나올 것 같아. 땜 세게! 3, 2, 1! 오케이, 다행. 시간. 야, 아깝다. 이거 다 잡았는데. 야, 아, 이런 연기. 갈 뻔했어, 지금. 와, 지금 기절할 뻔했다, 지금. 갈 뻔했어. 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찰 때 차는 사람이 아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좀 간단히, 좀 편하게 쉬고 있어요. 네. 전략은 뭐 특별한 거 없고 배는 때리면 되고 배는 때리는 거 킥 찰 때 본인이 조심하고 다리 예 그리고 얼굴은 잽을 위주로 가야 돼요. 가봅시다.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라운드 이기고 있는 거 알죠? 오케이. 레디 파이! 잽은 얼굴에 맞춘다 생각하고 오케이. 우와 멋있었다. 레드 지고 있어요 지금. 레드 오케이 버텨 넘어지면 안돼. 일어나 빨리 밀어내고 오케이 상대방 다리를 오케이 뭐 무너뜨려봐요. 넘겨봐요. 막 다리를 꼬아서 밀어내고 밀어내봐 오케이 좋아 오 지금 그 X가 된대 거의 지금. 일어날 수 있어
오케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넘어지면 안 돼 발 빼고 스트롱 어떻게 된 거야 스트롱 상대방이 내 위에 있게 만들면 안 돼 상대방을 밀어내서 내 발목쯤에 있게 만들고 좋아 좋아 일어 왔다 일어 왔다 일어 왔다 오케이 오케이 바디 좋아 오케이 야 오케이 타임 아 2라운드 졌어 지금 이렇게 역전하나? 내가 힘이 세니까 붙지 말고 이제 아웃복싱 위주로 했습니다 준현아 눈치 있지? 어 좋아 이거 편파인데 이거? 심판이 지금 EFC 많이 봤죠? 1대1 상황이에요 지금 1라운드 먹었고 야 준영이 이기면은 이번 생은 격투 선수로 가자 그래도 얘가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데 지금 자 하지마 가봅시다 파이널 라운드 레디 레디 파이 오케이 아웃복싱 데미지 바디 투 오케이 좋아 오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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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멋있었다 지금 좋아 좋았어 머리 들어 놔 나 나온다 뛰어 나온다 좋아 좋아 어 버티고 있어 잘했어 잘했어 이겼어 아 이건 뭐 데뷔하자 데뷔하자 솔루션으로 스트롱 승 감사합니다 아 쉽지 않네요 야, 잘한다 근데 복싱이 잘해 아 근데 이거 할 때도 확실히 본 게 많으시니까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시청과 본 거랑 어떻게 좀 많이 다르죠? 1라운드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 그리고 이거는 죽으라고 막 휘두르고 그러면은 더 힘들지 그럼 이번 생에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유 일단은 복싱, 주짓수, 레슬링 이 영역에서 네. 하나만 일단 준비가 돼 있어도 네. 쉬워요 근데 이제 복싱 쪽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 네. 다른 건 이제 조금 노력을 하면 되지 레슬링, 주짓수 오늘 배워봤는데 여러분 진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아유 굉장히 다르지 노래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남이 하는 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그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 마찬가지긴 하다 근데 너는 어떤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제가 스파링을 했잖아요 이분 물론 뭐 이렇게 진짜로 한 거 아니었지만 누웠을 때도 아까 이거 레그락 하려고 하시는 거 보고 확실히 본 거를 이제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뭔가 괜히 안 배웠는데 오히려 보기만 한 것들이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뭐 좋지 뭐 근데 이 정도 애들이랑 하면은 괜찮은데 받아주니까 조그만 애들이랑 하게 되면 얘네도 이제 기분 나빠서 가스 때린다고 이제 운동은 계속 할 거죠 그래도? 네 계속 해야죠 운동은 스파링 하러 나와요 빅히트에서도 이제 격투기를 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면 내가 데뷔를 시키겠다 Let's go 오케이 좋습니다 운동 계속 오는 걸로 하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세계로 온 지 5일차 오늘은 MMA 체육관에서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샌드백을 쳤다 이번 생은 성덕의 삶이었다 무려 정찬성 선수를 만났다 쉽지 않았지만 재밌었다 사인도 받아 파이터로의 삶 괜찮을지도? 저희 투맨 아닌 거 아시죠? 그 거기서 봤잖아요 거기 저기 저기 아마 오 아니 그 내가 이거 말하는데 그때 절어가지고 투버 근데 미리 안 알려주더라고 진짜로 저희한테도 안 알려줘갖고 그래서 딱 두 분 나오셨길래 저 상황 우리가 받고 싶은데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저는